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로 배로운 줄을 생각하지 마라. 배로운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죠. 내가 율법과 선지자로 배로운 줄로 생각하지 마라. 배로운 전개하러 완전케 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율법이 무엇이냐? 바로 율법은 사랑인과 동시에 영생 얻는 법이다. 즉 천국 가는 법이다. 고백만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를 고백하고 반드시 사랑해야 천국 간다. 아멘.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 천국에 들어갑니까? 묻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야, 너 율법사구나. 예, 율법사입니다. 그럼 네 율법을 어떻게 해석해가지고 성도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사가 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 다시 25절부터 28절까지 천천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즉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 자, 그 누구가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이 말씀에 순종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이기에 법을 정해놓고 그 법대로 살면 천국 가고 그 법대로 살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렇게 할 사람이 없지요. 7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천국 가고 제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목사 하더라도 많은 권능을 행하더라도 큰 교회를 하더라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불법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도대체 어떤 분이 즉 예수란 분이 지금 너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때 그 설명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 왜? 예수가 사람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었기 때문이다. 아멘. 요한복음 7장 5절 시작.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느니라. 그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 아니 어느 날 목사의 아들이 나타나서 야 너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 누가 사람의 말을 믿었습니까? 구약과 신약에 총틀어서 인류의 역사를 6천년 전을 보고 있는데 그 역사 속에서 6천년 전에 예수가 어떤 분으로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설명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종의 행치를 갖춰 사람과 되었고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한다고 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것을 이미 6천년 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해놨다. 아멘.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부터 지금 이 시대까지 6천년입니다. 창세기부터 주님이 초림할 때까지 4천년입니다.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마귀 보고 네가 여자의 원수가 된다입니까? 너 여자와 원수 된다. 다시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 땅에 태어날 예수님 즉 하나님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아멘. 남자를 통해서 남자의 정자를 통해서 태어나는데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태어난 분은 이 세상에 단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예수님이 이미 여자의 몸에서 태어날 것을 아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를 보면 다 남자 족보인데 예수님의 위의 족보는 바로 동정녀 마리에게 났다. 아멘. 사도행전 17장 26절과 27절에 이런 말씀을 했죠. 모든 것은 한 혈통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에 연대도 기억했다. 그 다음에 그 주의 갱결을 이야기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흙에서 몇 년 됐다, 몇 백 년 됐다, 몇 억만 년 됐다 이렇게 보지만 우리는 흙하고 하나님이 영하고 결합된 영적인 존재부터 날짜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런데 흙에서 온 육체는 몇 억만 년 된 것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단지 땅에 있는 흙하고 하나님이 영으로 결합된 사람, 즉 영적인 사람은 6천년이다. 아멘. 하지만 영에 빼놓고 육체적으로 보면 그것이 몇 억만 년 되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없다고 내가 설명을 했는데 오늘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26절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인류의 족속은 한 혈통으로 만드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은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은 오직 창조주 한 분밖에 없다. 그리고 연대를 정했다. 그렇게 하신 분도 오직 한 분밖에 없다. 그 다음에 그 주의 경계를 정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렇게 한 것은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한 것이다. 아,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혈통에 놓고 연대를 기록했고 그 주의 경계를 줬다. 아멘. 5장 1절입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첫 번째 사람 아담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어 흙코에 생기를 얻었다. 흙에서 사람을 짓고 흙코에 생기를 얻었다. 흙과 하나님이 영으로 사람을 만들어 이것을 우리가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흙에서만 추출하기 때문에 그들이 몇 억만 년 됐다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우리는 흙과 영을 같이 집어연 것을 사람으로 친다. 아멘. 자, 첫 번째 사람이 어떻게 지어졌는가 봅시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맞아요. 그래요. 흙에서 우리의 몸으로 짓습니다. 그리고 영을 얻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에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간다. 왜? 흙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의 신은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앞에 선다. 아멘. 자,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자, 땅에서 우리의 몸을 짓기 때문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아멘. 그 다음에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영은 주신 하나님께 돌아간다. 그런데 고린도 15장 부활장에 보게 되면 우리의 육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이 있다. 육의 몸이 있듯이 뭐가 있다? 영의 몸이 있다. 우리의 육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영의 몸과 같이 선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흙에서 추출해가지고 매듭력만이 됐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말하는 사람은 우리의 흙과 우리의 영을 같이 결합됐을 때를 말한다. 그것이 최초의 사람이다. 그러면 흙과 영이 같이 졌나? 아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다. 스가랴 12장 1절에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이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 사람 안에 뭐를 지은 신이가? 사람 안에 뭐를 지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땅에서 우리의 육체를 지고 사람의 심령을 지었다. 자, 그래서 땅은 언제 지었는지 모릅니다. 지구는 언제 지었는지 모르는데 그 흙에서 육체를 정하고 그 다음에 그 코에 멀려서 생기를 해서 영을 여서 사람한테 해서 육체와 영이 합쳐진 그 시기를 지금으로부터 6천년으로 본다. 왜? 전능자가 정확하게 연대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아멘. 그 말입니다. 다시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맞아요. 육체의 사람과 영혼의 사람이 결합해가지고 사람이랍니다. 땅에 있는 흙과 그것에 생기려서 바로 사람이라고 칭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다. 아멘. 그리고 사람이랬다. 그 마지막 그 뒤에는 전체도 낳고 만들었지. 원숭이가 지나된 거 아니다. 또 하나님이 다시 만든 거 아니다. 낳고 했지. 결단코 흙으로 만든 것은 두 사람밖에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고백하게 되면 이 말씀들이 믿어지게 합니다. 아멘. 다시 창세기 보게 되면요, 달과 별과 별들을 해와 사흘이 짓습니다. 태초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의 기쁨이 하나님의 가르사대 빛이 있으면 빛이 있었고 그 빛을 보시기가 좋았다. 빛을 낮을 조강케 하시고 어둠을 밤을 조강케 저녁에도 아침에 있는 첫째 날에 물 가운데 공창을 두게 하사 공창 위에 물과 공창 아래 물 다고 공창 위에 물 하늘에 정하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 두째 날에 물을 한 곳에 모인 바다가 되고 드러나 무술 땅이라 시가지기 저녁이 되고 아침에 있는 셋째 날에 하늘에 두 강맥을 만다. 큰 강맥은 낮을 조강케 하시고 작은 강맥은 밤을 조강케 하시고 각종 별들이 지으시니 저녁에도 아침에 몇째 날이라? 넷째 날. 땅은 언제 지었는지 몰라. 하지만 첫째 날, 둘째 날, 넷째 날, 셋째 날, 넷째까지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했기 때문에 적어놨다. 아멘. 그 말입니다. 왜? 자기가 창조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연대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한 혈통이 나게 했다는 겁니다. 너는 이쪽에 살아라, 이쪽에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고 하나님이 정해놨다. 그렇게 한 것은 혹 더듬어서 하나님을 발견케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창조주를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었고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자기 행제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었고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었다. 그러면 예수가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보여준 것이 바로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다. 아멘.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걷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시켜서 무리를 걷게 만듭니까? 이 세상에서 무리를 걷는 분이 성경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인데 사람 중에서 무리를 걷었던 분이 바로 베드로다. 베드로입니다. 그 무리를 걷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아멘. 어?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다?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제자들을 무리를 걷게 했다? 그러면 무리를 걷게 하고 즉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는데 정답밖에 없는데 어? 그러면 예수님이 전능자란 말이가?
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죠. 어? 죽은 자를 살린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없는데, 어? 예수가 죽은 자를 살린 게 모든 생명의 원천이 그분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구나. 아멘. 바다와 파도를 보고, 야, 잠잠하라. 그러니까 풍랑이 잠잠해지고 바다가 잠잠해지니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어?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있음을 믿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한 그 표적은 사람이 행할 수 없는 표적이다. 예수님이 행한 기적은 사람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기적이다. 아멘. 오병의 역사. 조그만 어린아이 도시락하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방울 남은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한 것 중에서 보면요,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했어. 그리고 성경에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다 기록하려고 하면 이 책도 모자란다. 그렇게 한 것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를 알게 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인다면 그가 말하는 말씀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30절입니다. 시작.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합니다. 즉 우리의 구원자,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심판자라는 것을 믿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가다가 다메섹에서 증오의 나팔보다 더 밝은 빛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냅니다. 증오의 나팔보다 더 밝은 빛을 받으니까 이것은 창조주만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당신이 누굽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 그러면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입니까? 깨닫습니다. 그때 무릎을 꿇고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어야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표적이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다. 아멘. 하나님이 여기 부린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고통을 주게 된다. 예수 믿으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이라. 예수 믿을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반드시 고통을 받게 된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감옥 갈수록 더 고통을 받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 나오더라도 처음부터 고백시키는 하나님 아니다. 내처럼 30년 후에 고백시키든지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고백. 그건 하나님의 선에 있고 아멘. 또한 목사님의 능력에서 많이 달라진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한 바위와 심으나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륨이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고백시켜야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교회를 왔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자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 이러면 교회 올 수 없다. 교회 왔는데 교회 오는 곳으로 끝나지 않냐고. 교회 와서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다 하지만 하지 말고 반드시 여러분을 교회로 나왔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 택한 백성은 고백시킬 때까지 여러분은 주님을 찾아야 된다. 그만. 이것이 성경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성령이 아니고 지금 주님 나의 구주가 없다. 하나님 말고서 내 예수 나의 구주가 고백 없다. 그러니까 목사가 고백하십시오. 사람이 고백하십시오. 고백한다 해서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고백시켜야 되고 반드시 성령이 고백시켜야 된다. 자, 성령이 고백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부터 한번 볼게요. 로마서 5장입니다. 5절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다. 성령으로 고백했을 땐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간다. 사랑이 들어오면요 그렇게 좋던 세상 캐릭터들이 단번에 버린다. 안 믿으신 말씀이 믿어진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한 성령이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나의 영혼에 들어와서 아멘 증거를 해본다 내 영혼을 한테 탑질해가지고 아멘 그러니까 육에로서는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고 오직 성령이 나의 영을 탑질해줘서 내 영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버린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있고 아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고백시켜서 아 구원받았는데 이제는 그런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없더라도 해도 영적으로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자동적으로 믿게 한다 믿게 되니까 모든 말씀 믿게 된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 말도 믿는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종의 행실을 가져 사랑하 되었고 아버지 말 죽게 가져 복이 곧 십자가의 죽음도 믿게 된다 그리고 그분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사망권세를 이긴 것 믿게 된다 그분이 성령 고백이 되면 그분이 성천하신을 믿게 된다 그분이 다시 재림할 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는 거 믿는다 그 심판은 안민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그 심판은 교회 안에서 심판한다 사랑했느냐 사랑했지 않는다 이 모든 말씀이 믿어지게 된다 아멘 성령은 뭐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다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행하게 한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 처음이다 예수가 있더라도 안 믿어서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어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을 고백하게 되면 맞죠? 예수가 창조주고 우리의 구원자고 심판하는 모든 것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분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살아있고 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구나를 믿게 된다 그때부터 말씀에 순종하는 힘이 있고 말씀이 믿어지게 된다 그런데 그 믿어졌을 때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 말도 믿어진다 영생의 말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믿어지게 된다 아멘 3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종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었습니다 그가 하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큰 팔과 큰 재앙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됩니다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심판자라고 믿습니다 맞죠? 3년 동안 훈련을 받다 보니까 3년 동안 주님께서 하신 행적을 보니까 그래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참 감사한 것은 항상 주님은 이미 예언해놓고 하면 그 예언대로 하나하나 이루는 하나님이다. 3절부터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종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자, 지금 지가 예수라 그런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두 번째. 민족의 민족이 나라가 나라가 일어난 전쟁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첫째 기근과 진인을 까실 거다. 그 다음에 9절에 환란이 있을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이는 환란이 있을 것이다. 자 9절부터 12절까지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지금 환란 후에 천국 복음이 모든 사람 위에 모든 나라에 전파될 때 그 전달할 때 환란 전에 천국 복음부터 먼저 전한다.
천국 복음도 먼저 전하고 그 다음에 환난 있고 환난 후에 주님이 재림한다. 주의 심한 시간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창세기부터 모든 말씀이 다 예언해놓고 예언대로 이루면서 지가 예수로 그런 게 나타날 것이다. 전 세계에 전쟁이 날 것이다. 그 다음에 지진과 기근이 날 것이다.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야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그 다음에 세상 끝이다. 그 다음에 환란 온 다음에 환란 후에 주님이 재림한다. 재림해서 알고 죽고 그런다. 주님께서 산에가 올라가 앉았으니 제자들이 나온 줄 알아 입을 열어 가르쳐서 가르쳐 심령에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제 것이며 바로 제자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서도 다시 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인데 우리를 구속한 하나님이 네 영혼을 천국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천국을 준다. 네가 잘못된 삶을 살았을 때 네가 회개할 때는 내가 네게 위로를 준다. 네, 애통하는 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지어서 잘못했습니다. 이 고통 중에서 나를 좀 위로해 주십시오. 그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주는 분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제 것이 그 땅을 기업다. 즉 온유 예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이 땅에 많은 땅을 주겠다. 많은 땅을 주겠다. 많은 땅을 주겠다. 너무 궁휼히 이긴 사람은 하나님께 궁휼히 이긴 받는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말씀 들어서 사는 깨끗한 사람은 하늘 볼 것이라는 것은 말씀을 계속해서 보여주겠다. 아멘. 그 말이다. 어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전하는데 반드시 네가 핍박을 받는다.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아멘. 그러면서 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또 이러한 복을 준다는 것을 다시 우리에게 설명하고 야, 율과가 순조로 펴놓은 줄 알아. 펴놓은 것이 아니고 완전케 했다. 천지가 없으시거나 율법은 즉 예수 믿는 사람에게 에덴 동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천국에 대한 말씀을 줬다면 이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아, 다시 5장 17절에 이제 다 됐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운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운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바로 이 율법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영생 얻는 법이다. 신명기 32장 46절에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옳은 성도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착각하지 말라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예수 믿는 상의 율법은 허사가 아니고 영생 얻는 법이다. 다시 누가 보면 10장 25절에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율법은 사랑이다. 사랑하는 사람은 영생을 주겠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내가 너희를 목숨을 바쳐서 사랑한 것처럼 너희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서 사랑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에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두름 있고 두름은 형벌이 따르는데 그 형벌은 지옥의 형벌이다. 네가 형제를 사랑하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오니야. 형제를 미워하는 자다 산한 살인한 사람이여 살인한 그 속에서 영생이 없느니라. 절대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주 부합니다. 사랑은 용서다. 죄짓지 않는다. 이웃에게 흠을 덮어준다. 사랑은 나눠주는 것이다. 아멘.